Actors 최진혁 and 손현주 show an intense charisma and together they create an overwhelming presence. They are back on the small screen through the new drama Justice. Let's check out the press conference right now. 이 대본을 봤을 때 그 정의 과연 그 이 드라마 안에는 정의가 있나? 송우영 회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차차 말씀을 드리는데 알맹이가 탄탄해서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2014년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그때 좀 공부를 했었던 게 실제로 재판도 보고 진짜 좀 무서운 검사님들도 만나고 했던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작품만 하고 끝내기가 좀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태경이라는 역할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어두운 세력들과 손을 맞잡고 나쁜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소위 얘기해서 나쁜 변호사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 있게 잘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재판이나 뭐 법 쪽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경의 매력,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Nana started out in showbiz as a member of the girl group After School and the unit group Orange Caramel. She branched out into the art of acting and did a great job in the dramas The Good Wife and Kill It. 송우영 회장과 이태경 사이에서 그 긴장감 넘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정의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서연아의 역할이 굉장히 멋있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흔히 장르물이라고 했을 때 긴장감과 약간 무거움이 되게 많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저희 드라마에 많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점점 극이 진행되면서 더 많이 보일 거고 그 감정을 조금 팔로우하다 보면 조금은 다른 장르물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흥미진진할 거예요. 이게 진실이 파헤칠수록 또 다른 진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is a social thriller with an excellent cast. We can see the tension and confrontations between actors 최진혁 and 손현주. So make sure you catch Justice before it's too late.